전문가 이익,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죠? 여기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 가시면, 템플턴이 꾸준히 수익 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8949 했나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들락날락하지만, 저는 아마 꾸준히 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예. 아무 데나 가서 봐도 꾸준히 가는 이유가 12%, 그 다음에 이번에 13% 났다가 이번에 15% 갔죠. 뭐, 이거 이제 종목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공개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포트를 짜고 갔는데, 예, 저렇게 하고 있나? 다른 전문가들은 막 오르락내리락 아우성 치는데 템플턴만 저렇게 끄떡도 안 하고 있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은 오늘 뭐 한번 지수를 한번 보세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걱정해가지고 투자를 못해서 수익 나는 걸다 버려버리고요. 이 봐봤어요. 60일 올라갔죠. 누구하고 똑같은가 한번 보세요. 자, 보죠. 지수는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큰일 났다. 다 팔고 도망갔다. 그죠? 다 팔고 도망가십니다. 해외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 역시 60일을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유, 똑같네요. 우리나라하고. 그죠? 자, 떨어졌다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죠? 예, 60일을 돌파해서 V자 반등으로 올라갔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볼까요? 테슬라가 자꾸 올라가나요? 오늘도 또 올라갔네요.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수혜주가 설설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전기차 수혜주가 설설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자, 일단 가장 오늘 핵심은 미국의 그 지난번에 실험 결과가 5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5월 초에 지금 좀 지난번에 또한번 뉴스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그 램데시비르에 대해서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 금지를 FTA에서 해버렸는데요. 이 램데시비르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가 지금 그 뭐죠? 임상에 참여한 사람이 좀 작아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됐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말도 많아가지고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쇼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발표가 FTA에서 승인을 떨어진 것이 32%를 앞당겨서 회복이 30% 앞당겨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FT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기획한 바람에 일단 지수가 미국도 올라갔고 유럽도 올라갔고 그죠? 한국은 뭐 어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이미 코스닥은 60일을 넘어가지고 예, 뭐 추세를 살려놓은 모습이죠. 자, 한번 보시죠. 그런데 다 그죠? 다 이게 뭐 떨어질 때다 올라왔는데. 나만 안 간다고.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뭐가 나와요? 더블 딥이니, 뉴노멀이니, 막 전문가들 막 써재끼고 그럽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 갈거 아니야.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나는 아직 현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야 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 전부 차트에 바닥 있는 종목만 전문가도 죽어라 추천합니다. 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사지도 못해요. 조금 올라가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또 잘라줘. 그러니까 수익 나는 종목은 없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붙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 안 나지. 포트를 짰으면 수익이 커져야 되는데 포트의 수익이 커질 수가 없는 게 올라가는 놈은 잘라버려. 그죠? 조정 들어올 거라고. 그 떨어지는 놈은 또 죽어라 본전 찾으려고 안 팔아. 그렇게 손실은 커지고 수익 날 종목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포트는 마이너스 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발금님도 어서 오시고요. GD916님. 예. 어서 오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런 거를 하나하나 내가 배웠을 때갈 수, 이길 수 있는 길을 해야 되는데,
아니, 포트망만 수백 종목씩 담아가지고 왔는데요. 전부 차트 바닥이라고 산 것이 땅굴로 내려가서 손실이 그냥 86%까지 들고 오면 참 저걸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나. 자르지도 못하고 아우성하고 저 종목백화점 만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와서야 하소연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포트를 그렇게 안 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죠. 겨우 그냥 뭐 99만 원이 최고 많이 산 거야. 한 주, 두 주, 그거 뭐라 사요? 그러면 한 주, 두주 사가지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사가지고, 아니, 500% 나간 데는 뭐예요? 500% 갖고 가지도 안 해. 그죠? 100%도 안 갖고 가. 40%, 30%, 40% 올라오면 많이 올랐다고 이격 나서 조정 들어간다고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수익 날 것은 수익 나게 못 만들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찰나가 죽어도 안 팔고. 그러니까 영원히 못 이기는 거예요, 시장을요. 자, 오늘 그런 얘기도 전부 제가 해주려고 합니다. 왜 수익을 못 나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박사 어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제가 보면. 템플턴은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진짜로 내서, 뭐 팔고 사고 별로 하나요? 거의 잘안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도 지금, 예, 엑스원 슈퍼스탁 X에서도 가 있잖아요. 그죠? 꾸준히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뭐 1,500만 원 벌고 있는데요. 4월 한달 동안. 어떤 분은 아, 이제 회비가 비싸서요. 부다 대사님도 어서 오세요. 회비가 비싸서 뭐 여기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나? 아, 회비가 나오고도 남는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수익 못 내고요. 가는 종목은 빨리 자르고. 그죠? 못 가는 종목은 본전 찾으려고 죽으러 붙들고 있고. 꿈을 현실로님 박사 어머님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가는 놈은 끝까지 버팅겨서 수익을 더 챙겨야 되고, 못 가는 놈을 잘라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반대로. 자, 시장은 이미 돌아서서 갔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데요. 경기 안 좋은 거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원래 선행 꿈물 현실님도 없으면 현 선행으로 가는 거예요. 6개월 선행으로 지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선행으로 6개월 가면서.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꼈어요? 많은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나오거나, 펀드 매니저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더블 딥으로 간다. 1300포인트 깬다. 그런데 지금 벌써 얼마 올라갔어요? 코스닥은 전고점을 다 와버렸고. 그죠? 또, 얘는 뭐예요? 60일을 통과해서 벌써 19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폭락한 장을 벌써 돌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세 마인드에 빠져가지고 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 폭망한다 생각하고 주식들을 안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수익 못 냈죠, 뭐. 안타깝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예측에 현혹되지 마라. 뭐 그래 전문가도 어제도 뭐 제가 뭐 머니투데이 방송 들어가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를 쳐야 된다고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4월 한달 단타 안친 템플턴은 왜 수익이 그러면 1,500만 원씩 벌고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에 여러분들이 다 빠져가지고 있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국엔 2,30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몇만 명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왜들 다 단타해야만 돈을 번다고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좋은 종목 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저절로 되는데? 제가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종목 백화점을 한 그러면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정상적으로 시간이 갈때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잠깐만요. 어디다 제가 해놨나? 일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종목 백화점을 가면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를 제가 한번,
같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해보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뭐가 옳은지를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우리 의원들은 제가 어떻게 끌고 가는 거니까. 자, 잘라먹어서 다 부자 된다고요?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버스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쉬는 날이 놀러도 안 가시고, 예, 강의에 오시느라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뭘 줘야 되잖아, 그러면. 뭘 줄까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가는 건지.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템플턴만의 방법. 그게 도대체 뭘까? 그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전문가를 쫓아다니고, 또 수많은 펀드 매니저를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났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자, 조금은 시간이 아직 안 돼. 그래서 시장은 너무 절망하지 말라. 자, 추세는 전환했다. 그죠? 예, V자 반등. 뭐, 어떻게든 뭐,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많은 전문가들이 V자 반등으로 나갈 거냐, W자 반등이냐, 아니면 짝꿍댕이 바닥이냐, 어떤 거로 나갈 거, 이거가 됐든, 이거가 됐든, 이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상승에 무게를 둬야 된다. 어떤 거가 됐든 왜 관계 있냐고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더 떨어져 1300배 계속 뭐 뉴노멀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신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결국은 투자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이 다 맞출까요?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죠? 그런 거 믿지 말라.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방, 이거가 됐든, 이거가 됐든, 이거가 됐든 다 올라가는 것만큼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시 뭐 경제가 뭐 폭망을 해서 뭐 1300포인트 뭐 더블 딥이 온다? 여러분들 수들맛이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블 딥이 온다? 또는 뉴노멀이다? 유튜브 들어가 봐도 막 나오죠. 뉴노멀, 무슨 신경제, 그다 더블 딥.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존 템플턴이 하는 말. 이번 말은 다르다. 그죠? 이번.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이번 말은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지.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가게 돼 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투자가 되실래요? 오늘도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예 주가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는 동안 쳐다만 봤나요? 나는 슬슬 매집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아유 나는 현금 들고 보유 쳐다만 봤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니 부다대사님 그동안 안 샀단 말이야? 유료방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와 참 브레드빵님도 어서 오세요. 이야 이렇게 가는 동안 안 샀단 말이야. 여기서 배팅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 그죠? 예 여기서 배팅이 딱 들어갔죠. 첫 번째. 그죠? 자 60일 돌파해서 241선을 240일 1년선인가요? 돌파 나가면 풀 배팅 해보라. 아, 여기서 우리는 배팅을 해갖고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이 커졌는데. 맥심,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 배팅 되는데 무슨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종목은 얼마나 올라갔을까?
3배 정도, 300% 정도 날라갔어. 다 그저 떨어진 것들 복구하는 종목도 수두룩하고 거기다 더 급등 나가서 난리가 났지. 템플턴의 식구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 그죠? 메디아나 뭐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펑펑 나가서 템플턴은 슬슬슬슬 야 간다 믿어라 기업을 믿고 그죠? 다른 건다 믿지 마. 수많은 전문가들은 믿지 마라. 또 펀드매니저 믿지 마. 오로지 뭐만 믿어라? 기업을 믿어라. 정치인도 믿지 마. 여기서 간다. 매수들 갔잖아요. 여기서부터.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포트를 어떻게 짜갖고 수익 냈는지 증거도 보여드리고요. 그죠? 같이 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고서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 이거로 오늘 갑니다. 그죠?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 템플턴은 끊임없이 단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급등 나갔을 때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들고 갑니다. 자,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 제가 가치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가는 길. 저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학고객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요. 정부는 이번에 뭐냐 하면 2027년까지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1조 974억을 투입한대요. 그럼 여러분, 관련주는 당연히 수익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걸 하나씩 포트에 하나 담는 거. 두 번째, 효성이 세계적인 화학기업 린데와 손잡고 2022년까지 내년 후년이죠. 3천억을 투자해서 액화 수소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는데 한술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충남 서산에 그죠? 수소 대규모 생산단지를 만들고 수소 타운을 200가구로 만들어서 냉난방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발표한 것은 뭐예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그죠? 자, 관심 가지시고요. 세 번째는 일단 강릉 제진 그 동해 북부선이 53년 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대륙 철도망 연결 길을 열려놨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해 올지에 따라서 그래서 슬슬 나갔지요. 한번 볼까요? 예, 템플턴의 식구들은 뭘 샀을까요? 자, 그죠? 또 누가 나갔나요? 현대롯데.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디에 수혜가 있을까? 이렇게 들고 갔으면 당연히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그죠? 또 코스피 200 지수에서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온 것은 30% 시총 상한제를 폐지해 준대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이 늘 불안했던 것이 뭐냐면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 내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캡 제도를 결국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캡 제도라는 게 이게 뭐냐면 30%가 떨어지면 30% 이상 올라가면 저절로 30%로 다운시켜서 거래하는 이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좌우되는 걸 방지한 시총 30% 제한하는 것을 없애서 삼성전자가 유일하니까. 그럼 삼성 비중이 늘어날까요? 물론 이제 증권사들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삼성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의 수혜주를 누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역시 대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그런 것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흐름을 볼줄 알아요. 아,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그렇게 세게 나갔구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300억을 갖다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끌어주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볼줄 알아야지. 안목을. 그래서 안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풍풍 나가네. 난리가 났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그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90조를 투입해서 한국판 뉴딜 랠리를 노리는, 뉴딜을 그럼 어디로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번에 이제 가장 최악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에서는 첫 번째 정책 쓰는 것이 금융정책입니다. 경제가 침체로 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경제정책이지, 금융정책이죠.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정책을 먼저 쓰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미국에서 똑같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그죠? 은행 이자율을 낮춰서 기업들이 자금 부담에 대한 그런 완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풀기 위해서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채를 갖다 사들이는 겁니다. 국채를 사들이기면 어떻게 돼요? 돈이 밖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국채는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재정정책을 쓰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3년도에 테네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루즈벨트가 우리나라는 90조의 단국판 뉴딜 랠리를 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추경 예산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적용되는 거죠. 동의받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금융정책과 달라서 시간적인 재정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국민한테 또는 경기에 영향을 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 산업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준 거예요. 원격 의료,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그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재택근무, 원격 진료. 템플턴이 그러니까 이런 거 사서 우리 이런데 전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 네. 무슨 종목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화상회의 그런 거 다 이거 뭐예요?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애도 화상회의를 하더라고요. 저녁 8시부터 나 화상회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어 있어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트 컴퓨터. 이거는 원격 의료. 그죠? 이제 원격 의료 이제 당연히 한다고 담보 그러니까 비트 컴퓨터가 많이 나간 거고. 혼자를 못하면 이게 뭐인데 수익이 벌써 150%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만 그랬나요? 예? 지금 비상 뭐죠? 영상회의 가비야.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돈이 얼마 나갑니까 이거? 예? 영상회의다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 많이 사둘 걸. 지난번에 우리 유령 전문가님 지난번에 124% 수익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예? 원격 의료 비트 컴퓨터 나가고 그죠? 가비아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도전 비전 이게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화상회의 간다. 계속 나가죠 계속. 화상회의 관련도 있고. 세무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잘 나가는 게 누구예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산 것이, 그러면 인공호흡기 파는 회사, 이런 것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그죠?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것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회복을 30% 앞당겨서 에피에드 긴급 사용 승인 계획을 했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 연구소 소장도 임상시험 결과를 치켜세우면서 미국에선 치료제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미국이 올라갔죠. FT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계획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미국 시장도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62선 올라탔죠. 자, 이러면 끝날까요? 더 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신풍제약, 그 다음에 파미셀, 그 다음에 아놀바이오 파마 이런 것도 또 나가겠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매달려 있어, 여기에 가서. 주가 두 배 뛰면 ETF 레버리지 수익률 미스터리 여기에 가서 그냥 돈 벌겠다고 들여갔는데 뭐 투자자 낸 금액이 100만 원이나 운영사는 먼저 이 돈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는 삼성전자 IS 주식들을
코스피 200주 똑같은 비중으로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가 사들인 주식을 금융에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다시 코스피 200 선물을 100만원을 또 매입합니다. 그 ETF는 운영사가 펀드 자산을 운영에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투자금 전액 손실 우려는 없는 상대적인 안전한 상품이라 평가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코스피 200지수 레버리지 2배로 하면 더블로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럼 뭐냐. 코스피 200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변동장이 ETF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2배 난다니까 그냥 쫓아가서 뒤따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을 샀습니다. 20% 올라갔습니다. 그럼 2배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40%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레버리지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식을 사고 한쪽에서는 선물을 사가지고 증권사는 돈을 벌지만 여러분은 복리 함정이 걸려들기 때문에 20% 올라갔으면 20% 그대로 그러면 100원짜리가 20%에서 120원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복리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20%, 120원에서 20%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코스피 200지수는 거의 다 전고점을 다 왔는데 왜 내 수익률은 ETF 수익률은 아직도 많이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말해. 아, 두 배로 레버리지니까 두 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질 때 복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실제 지수보다는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은 없어요. 다 증권사를 위한 상품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증권사들한테 많이 욕먹습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하여튼 도대체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먹질 못하네, 펀드도.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대규모 추경 예산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가야 되고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60일 올라타서 추세를 살려놨고요. 우리는 1차 배팅을 이렇게 우리 이론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1차 배팅을 들어갑니다. 이건 부다 대사님 배웠잖아요. 딱, 5일선 올라탔네. 돌아간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 그랬더니 진짜 돌아갔잖아요. 자, 240일 가면은 우리는 풀 배팅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이론들이 진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떨어져서 부르르 떨었다. 딱 멈췄다. 매수 들어간다. 매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돌파 나갔다. 배팅 들어가라. 아우, 위험하다. 이제 비중, 현금 비중 확 늘려라. 50% 현금 비중 늘리세요. 자, 언제 들어갑니까? 떨어져서 올라가서 탁, 우와, 기가 막히게 딱딱 집어봤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저게 뭔지 저게.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레버리지에다가 무슨 사는 걸 보면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은행주에 가서 다 몰려있고요. 사지 말라고 해도 가서 몰려있습니다. 돈 버는 기업에 보유하면 쫄지 않아도 된다. 걱정은 하늘에 맡기고 재상승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역사니까 그 갈지 마라. 주식수 놓치지 마라. 시간은 내 편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약세 마인드로다가 뭐 예? 전부 다 무슨 뭐 뉴스에 나오면 맨날 뭐 더블 디비니 뭐 그래서 1300포인트를 깰 것이고 뭐 전문가가 나와서 그 다음에 무슨 뭐 펀드 매니저 나와서 그 뭐 더블 디비 나고 뉴노멀이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있죠, 전부 다. 그래서 1300포인트 깬데. 아휴, 저렇게 올라갔으니 뭐 쳐다만 봤지. 아, 시장은 이제 끝났대. 그러면서 안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날 수 있는 거를 다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벽에 비고 잤지. 시장이 떨어지면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하나씩 가봅니다. 시장은 늘 이렇게 그저 오르락내려. 아, 지난번에도 딱 나오더라고. 뭐 쌍바닥을 2008년에 쌍바닥을 2009년에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번에도 쌍바닥 만들어서 1300포인트 깰 거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된다.
2008년에 그랬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WHO는 그리다가 회복 양상도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죠? 아까 그랬죠? 이번엔 좀 다르다. 더 떨어져서 1300포인트 깰 거다. 실탄을 비축했다가 오히려 V자가 됐든 쌍바닥이 됐든 짝꿍댕이 됐든 올라가서 좋은 종목에 갈때 여러분이 추가매수면 수익이 커진다는 거.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개도. 우리 의원들이 힘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자, 제가 책들을 읽어주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투자의 네 기둥의 시장에 대한 분석, 캠피셔의 시장에 대한 분석. 이번에도 캠피셔가 또 책 하나 또 나왔대. 그래서 저도 뭐 다 읽었습니다. 그런 걸 읽어주면서 아, 이거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여러분은 기업을 믿어라. 기업을 믿으니까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개인들은 그냥 오로지 신용만, 그죠? 신용만 그냥 아우성 치고 여기에 그냥 온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미수금 매도에다가 그냥 전부 다 얻어 터지기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힘들다. 자, 이번에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히 4월 달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현재까지 이렇게 2월 달까지가 0.0으로 점점 어려웠다가 100을 넘었으니까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100.3을 하다가 이번에 0.6이 떨어져서 99.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 그래서 99.7이 됐죠. 4월 달이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어쨌든 대규모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 이제 각국이 서서히 5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일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 그렇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질본에서 철저하게 대비했다. 다음에 또 겨울 되면 가을 겨울 되면서 또 다시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2차 발병 그거를 어떻게 한다? 대비하겠다. 참 잘하는 거죠, 그런 거는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서 그것이 잘 가는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또 라인 펀드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손실 중에서 투자액의 3분의 1가량 돌려봤는데요. 참, 이, 전부 다 있죠? 이 나쁜 사람들이 다. 이게 뭡니까? 이거 증거금 뭐야? 그 스왑계약해서 똑같이 여러분이 레버리지 투자하고 또 증권사가요. 그죠? 주식 갖다가 사놓고 또 담보로 빌려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레버리지를 또 100% 또 빌려가지고 그거 갖고 주식 투기했는데 왕창 손실을 준 겁니다. 아까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 다행이라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에? 정말 정상적인 펀드 매니저라면 이런 종목을 안 사줘야겠어요. 깡통난 종목을 수두룩 사는 바람에 그 다음에 더구나 자금 또 횡량해가지고 스타 모빌리티 끝까지 차리고 앉아있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전문가를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개인들이 야 니네들 펀드 가입하느니 내가 차라리 내 펀드를 내가 짜가지고 편하게 들고 가겠다. 그런데 개미들이 지금 오늘까지의 그 예탁금이 얼마냐 하면 예 펀드 매니저 믿을 수가 있냐 43조 9,7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1월달부터 엄청나게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중동 자금이 유가 떨어지면서 다 도망갔는데 그걸 메꿔준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오죽게 하면 동학 개미 운동하는 개미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제발 레버리지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런 부실 종목 사서 개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거품과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뭐예요? 장밋빛 전망이 넘쳐오를 때가 바로 미래 수익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어서 죽을 것 같을 때가 미래 수익 가장 높은 시점이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얼어붙을 것 같은 그 바닥에서 여러분이 샀다면 지금 수익이 커졌죠. 전문가님 떨어진 거 다 올라와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죠? 어떤 종목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여기 있나요?
현금 붙들고 있나요? 현금은 1, 20% 남기고 투자해야죠. 그게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거고, 남들이 모두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의 약세는 사라졌으니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한편이 블랙선을 만들었다? 지나간다.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간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수는 상승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은행 갖다 넣어봤자 이자 몇푼 나옵니까? 자,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시장에 유일한 사재기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코로나19 환자, 31번째 환자 확진 발표 이후에 택배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택배가. 그러니까 우린 사재기 할 필요가 없었죠. 집콕에 앉아서 딱딱 이렇게 하니까. 집콕에 앉아서 딱 어떻게 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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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템플턴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사야 됐어요? 이게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어떤 걸 샀어야 돼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뭘 샀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죠. 결제 종목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다. 주도주 간다. 한국 사이버 결제를 사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 계속하죠. 아니, 이게 언제부터 산 건데 계속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아, 또 사. 괜찮아. 또 가. 이게 주도주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또 사. 이 미쳤죠. 템플턴에 그러면 계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4월 1일 날 담았을까요? 안 담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무서워서 안 사지요. 너무 올랐어. 아, 뭐 너무 오른 게 어딨어. 더 가야지. 그러니까 피터린치가 뭐라 그래요? 피터린치가. 에? 주식이 3배, 4배 갔다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야말로 착각 중에 큰 착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믿어가지고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잘라야 된대. 자, 어제 뭔 일이 벌어, 아유, 맥시암님이 미리 얘기를 해버리네.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것 때문에 템플턴이 슬슬슬슬 살아. 좋은 일 벌어진다, 골판지 회사. 택배가 엄청 수에 좋아질 거다. 딱, 그러니까 역시 뒤에 나오죠. 이 재택근무 본격화 데이트 분석을 한 겁니다. 데이터. 우한폐렴이 그래서 시스템 매매로 이렇다. 아유, 날라갔습니다. 과거에 500% 나갔으니까 아직 안 끝났죠. 그죠? 조금은 더갈 거죠. 아, 혈장 치료제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넥숫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장이 그죠? 완치된 환자의 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행복사업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식약처에서 이번에 전국 전날 뭐 지금 27개? 지금 이제 FDA에서 승인난 것이 CGN하고 SD바이오센스하고 뭐죠? 오상자이엘 여기만 지금 FDA 승인나고 최근에는 뭐 솔젠트인가요? 아 수젠텍? 예, 수젠텍도 뭐 조만간 FDA 승인날 거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번에 진단키트에서 검사 장비가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시젠만 빠졌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말고, 예? 그죠? 쫄지 말고 어떻게 템플턴은 에스맥 추천을 해본 적이 없이요. 시장의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잠시 지나와서 보니까 결국 보유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경험과 망각의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게 집콕 때문에 어제도 또뻥 나갔어. 누군가요? 전문가님 실적도 엄청 좋아졌대. 이거 뭐예요? 뭡니까? 예? 뭔지? 기다리가 나갔잖아요, 기다리. 뻥! 아우, 전문가님, 너무 멋있어. 아유, 좋아 죽겠어요. 돈또 벌었어.
아, 이런 걸볼줄 알아야지. 키다리가 그냥 어제 또 그냥 21% 그냥 폭등을 해버리니까. 아우, 저건 또왜 저러냐, 저거. 아유, 한국 알코올은. 아유, 얘도 그냥 어제 또 정신없이 나가는 거야.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그냥 모두 차트 저기 바닥이라고 그냥 쫓아댕기고 부실 종목 들이다 사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안타깝죠. 예?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실적 개선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면 맨 차트로만 가가지고 그냥 종목은 백화점 만들어 놓고, 그죠? 예? 백화점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한참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그건 소용도 없잖아요. 아니, 20, 30% 올라간 걸다 주도주래. 그게 무슨 주도주예요? 주도주는 최소한도 몇백 프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 가도 200%가 넘어가야 주도주라고 그러지. 그게 지금 무슨 20, 30%, 40, 50%, 70, 80% 올라갔다고 주도주입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사이버 결제가. 어떻게 해?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나는 가잖아요. 뭘 가는 거예요? 천정을 뚫고, 천장을 뚫어버리고,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게 이런 게 주도주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간다, 간다, 사라, 사라, 더 사, 또 사. 주도주로 가니까 또 사. 업황이 살아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집콕으로 인해서 결제 정보는 더 좋아질 거다. 매수 들어가야 된다. 누가 같이 샀을까요? KG이니시스. 나도 넘어가야 돼. 왜 나만 빼? 그죠? 왜 나만 빼요? 또 넘어가잖아. 얘도요. 전고점 돌파 넘어가고. 아, 남들은 지금 본전도 안 왔다는데 왜 자꾸만 전고점 넘어가냐? 이게 주도주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한 개도 안 배웠어. 맨 무정 그냥 차트의 바닥이라고 부실 종목이나 기타 사갖고요. 종목은 백화점을 만들어서 들고 옵니다. 막 수백 종. 어유, 지난번에 보니까 300몇 종목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250 종목 들, 240 종목 들고 오고. 돈은 그냥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있었는데 한 푼도 수익 못 냈어. 200몇 종목 들고 왔는데 이게 뭔 일들이야? 7년을 갖다가 샀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종목 사가지고는 부실 종목 사서 또 7대1 감자당했어. 거기다가 또 유상증자까지 받았대. 이런, 참, 감자당한 종목을 왜 유상증자를 받아? 빨리 도망 나와야지. 그러니까 돈이 더 깨져버리는 거죠. 뭘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발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상한 까먹겠다고. 지금도 서울식품 갖다 매달리고 있어. 너무 싸다고. 참, 그상 하나 먹으려고. 그게 무슨 돈을 벌어요?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상 먹겠다고 쫓아댕기지? 아니, 관리 종목이 나갔다는 건왜 그러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관리 종목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쫓아가서 또 그걸 먹겠다고 들려. 아휴. 전문가도 책임이 무진장 큰 거예요. 그죠? 저도 전문가라지만 전문가 책임이 큰 거예요. 왜 그런 데까지 가서 그걸 먹으려고 가서 들어가냐고. 관리 종목 같은 거를. 뭐안 먹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에? 그게 무슨 대단한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이. 그상 먹겠다 쫓아댕기고서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올바로 가는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힘들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봐서 힘들었지만, 투자 전체 기간의 2 내지 7%가, 여러분이 80%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거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실 종목은 엄청나게 잘 참아. 좋은 종목은 못 참아.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버려. 조정 들어온다고 잘라줘. 그리고 더 많이 갈고, 100%, 200%. 아니, 지금 사이버 결제 하나만 나가도 지금 몇 프로 나갔습니까? 예?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건더 이상 안 간다고, 예? 잘라버리고. 그죠? 이런 거는, 저거 하는 거는 다 잘라서 못 가고, 아유, 이겨나서 조정 들어온다고 잘라버려. 더 나갔네?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 죽어라 있죠? 더 떨어지면 더 사. 예? 한국전력 죽어라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죽어라 사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사. 나 본전 줄 때까지 못 판대. 이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은 차라리 비중을 줄이든지, 그죠? 그랬으면
손실을 덜 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니, 얘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들고 가야. 여러분이 자꾸만 거꾸로 하면 시장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은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눈을 아래로 굴리는 게 아니라 그건 상식이잖아요. 주식은 아래서 위로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투자를 하면서 꼭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일수록 질러버립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죠. 이것만큼 제발 좀 지켜주라. 이것만큼 지키라. 그러면 뭐 종목이 많아서 뭐안 된대나. 그리고, 예? 질러버려야 된대. 공부 필요 없대. 전문가가 그냥 찍어주는 것만 하면 된대.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었나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전문가가 여러분은 모든 걸다 해준다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에요. 이세 가지 원칙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의 원칙 지키고 분산의 원칙 지키고 자금 관리 원칙. 자, 그러면 이걸 지켜서 템플턴이 그러면 수익을 내나 안 내나 보세요. 예? 왜 어떻게 분산해서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이 이거 말로만 듣는 거하고 검증을 해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죠. 그렇다. 나는 검증을 안 해서 모른다. 3번. 그죠? 예?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검증을 늘 해본다. 그러신 분 3번. 나는 안 한다. 그런 거 그냥 전문가 말만 듣는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자, 3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그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럼 포트폴리오 짜서 구성해서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망해? 자, 이건 잠시 후에, 계량가치 투자의 시뮬레이션 검증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동일 비중. 나잘 모릅니다. 그럼 동일 비중으로 가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예요? 정시 투자는 시간의 지평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봉이 우상해야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저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주봉을 보라 그랬을까, 템플턴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왜 템플턴만 유일하게 저렇게 얘기할까? 아, 이 양이 월봉 보라 그러고 일봉 보라 그러지 왜 저럴까? 중기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차트가 우상향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뭐예요? 가치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정식으로 갔다면 돈을 벌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당연히 볼수 있죠. 근데 아무거나 정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정식하면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잘못 정식, 한국전력 같은 거 정식해서 돈 벌었을까요? 제가 진짜 돈 버는지 한번 못 버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을. 참,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내가 사지 말라고 템플턴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몰라요. 우리 유령하고 다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자, 보시죠. 자, 뭐예요, 이거? 3년 거치 적립, 5년 거치 5년 적립, 10년 거치 10년 적립, 20년 거치 20년 적립. 자, 한번 보세요. DB손해보험 20년 했더니 5000%야. 1200%야. 그럼 5년만 해보자. 그럼 52%, 삼성전자 76%, 하이닉스 214%, 5년 전으로 2015년, 17년까지 해본 겁니다. 자, 삼양식품 240%, 고영 150%, 대한약품 78%, 적립입니다. 삼화왕관 45%, 코덱스 레버리지 51%. 아, 이거 하실래요? 아니면 삼양식품을 내요? 근데도 전부 다 개인 투자들 코덱스 레버리지 무슨 타이거 레버리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검증을 안 하니까 모르지. 한국전력 얼마에? 마이너스 8%에 5년 적립도. 예? 2015년에서부터 27년. 그러면 과연, 그럼 20년, 30년에서 한국전력이 돈을 벌었을까? 자, 20년 동안 적립을 했을 때, 그러면 한국전력이 돈 벌었을까? 30%입니다. 겨우 은행 이자뿐이 못 벌어준 거예요. 뭐야. 그런데 왜 거기가 있죠, 전부 다? 왜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증권사에서 또 추천하잖아요. 한국전력, 뭐? 오늘 증권사에서 또 나오더라고. 뭐, 한국전력 추천하고, 뭐 또뭘 추천하더라. 참,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백테스트 한 번만 해보면, 투자하지 말아야 될지 할지를, 자, 이번에 그래서 이제, 예, 봅니다. 그러면 백테스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그죠? 백테스트를 한번 한국전력을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큼 반등을 해주죠. 반등해줍니다. 그죠? 이번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이거 적립시다가 오래오래 했습니다. 20년 동안 들고 왔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들고 간 사람도 없겠지만. 들고 가면 되는데. 10년 들고 왔으면 뭐 있어요? 언제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 바닥에 샀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꽝이지, 뭐야. 그러니까 이때 올라갔을 때못 먹었으면 꽝. 그럼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을까요? 몇년 동안? 한번 가보자고요. 바닥에서. 자, 한번 가보자고요. 계산을 해보자. 왜안 눌러져? 자, 여기서 바닥이라고 가정하고요. 그죠?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 그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되죠. 5년의 수익률은 185%입니다. 그럼 이때 5년 동안 185,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 4, 20? 40%씩 벌어줬나요? 배당까지?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게 5년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간 외에는 다른 때 이렇게 벌어준 기간이 있었냐고, 얘가. 나는 그러면 2008년에서부터, 그죠? 얘가 2011년이네요. 2011년부터 만약에 삼성전자 투자했으면 2016년까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에? 삼성전자. 안 해본다는 거예요, 검증을. 전문가 말만 믿어, 무조건. 2011년부터, 그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과연 얼마나 수익 냈을까, 삼성전자는. 여기까지뿐이 못 갔잖아요, 2018년이니까. 그게 얼마, 이거? 수익. 145%뿐이 안 났습니다. 아, 이게. 아, 그러면 다른 걸 가보세요. 그죠? 고영을 한번 가봤습니다. 고영을 갔더니 2009년부터인가요? 2018년? 아니야. 2011년부터였죠?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얘는 어떻게 됐나, 그러면? 2018년 말까지 돈이 얼마? 611%. 와, 장난 아니네. 그런데도 다 한국전력에다 그냥 목매 있어. 한국전력이 엄청나게 돈 벌어준다고. 증권사도 추천을 너무 잘해. 지네들이 물렸나 보지, 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지네들이 물렸나 보지, 사놓고. 그 개미들이 많이 사줘야 내가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펀드도.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거다가 할까요? 쌀값, 아까부터 주식? 자, 이게 한번 또 가겠습니다. 금리 절벽이죠, 지금은. 은행 뭐 간판 예금이 연 0% 때문에 연뭐 0.75에다가 1%입니다. 기껏 많아봤자. 근데 사람들은 강남에 이게 80년대부터 강남에 쌀값이 3개 4배 오르는데 강남 앞은 8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나다. 엄청나요? 아, 주식으로 갔으면 몇배 올랐을까요? 80년대에서 2019년 만약에 삼성전자가 35년에 1985년에부터 지금같이 샀으면 787배야. 787배면 84배에 몇 배입니까? 그걸 제가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잖아요, 이거. 부자 되는 길,
삼성전자 85년에 65원입니다. 50% 액면 분할해서. 이걸 해보니까 3,25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2019년, 언제까지 해봤어요? 2019년, 예. 네. 11월 2일까지 256만원까지, 278만원까지도 안 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자그마치 787%가 나갔습니다. 이야, 아파트? 35년 들고 있었더니 뭐 84배 나갔다고요? 아, 그래야 아파트사에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개미들이 가서 그럼 어디 거 살까요? 개미들은 여지없이 사는 게 뭐예요? 아휴, 삼성전자, 한국전력, 사지 말라면 더 가서 사. 그죠? 신한지주, 뭐, 아모레퍼시픽, KB금융, 대한항공, 기아차, 그죠? 삼성중공업, 기업은행, KTNG. 아니, KTNG 지금 사가지고, 무슨 지금 업황이 담배 잘 안 팔리는데, 이거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전문가님, 나 어떻게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에휴. 뭘 알아야지. 사지 말라고. 우리 이런, 전문가님, 나 배당 받으러 갈래. 뭘 배당 받으러 가요? 그까짓 거를. 4% 배당 주네. 배당이 뭐지? 주가 떨어지면 죽는 건데? 빨리 팔아요. 그랬지. 아, 팔아요? 네, 그래서 팔았어요. 힙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막 끔찍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배당 받으러 가겠대요. 가긴 뭘 가요? 빨리 버려요. 버렸지. 안 버렸으면 죽었지, 뭐, 지금. 1억 투자했으니까. 1억 얼마야, 이거. 어휴, 돈이 얼마 날라간 거야? 2,600만 원 또 날라갔지. 배당 4% 받으려고 2,600만 원 날라가는 거야. 에휴, 그러니까 꼭 있죠. 개미들이 거꾸로만 해요. 맨 종목들이요. 못 가는 종목만 뒤따 삽니다. 여기도 보면 봐요. 하나같이. 코덱스 200, 이 선물 인버스 했다가 완전히 이번에 깡통, 코덱스라면서 ETF, 그죠? 전부 이런 것만 산 겁니다. 코덱스, 뭐, 전부 다 레버리지, 아이고, 그냥, K탑 30, 무슨. 아니, 그런 거 사느니, 개별 종목을 사면 더 많이 돈을 번데도, 그냥 그런 데 가서 목매고 있어요. 내가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인덱스 펀드라도 사기 위해서, K탑 150, K탑 30, 코덱스 150, 이런 걸 사는 거지. 공 종목을 분석할 능력이 있으면 구태여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도 막 추천하죠. 그러면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 그죠? 템플턴 또, 네 혼자 잘났다. 이렇게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왜? 전문가들이 전문가를 비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저는 정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뭔지, 그럼 증권사들이 한번 보세요. 이 증권사들이 산 종목들을 한번, 이게 뉴스에 나온 거니까 제가 꾸며댄 거 아니죠. 그럼 과연 갔을까? 예? 갔을까예요. 얼마나 이 자산 운용들이 힘들었을까? 내가 펀드에, 이 펀드에 가입했으면 돈을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딱 나오잖아요, 답이. 가치 투자라고 그러지만 돈을 못 벌었을 가능성이 99%다. 더군다나 개인들은 또 이런 종목들을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막 들이사. 부실 종목. 오늘도 뉴스에 나온 게 경고사고기야. 투자주의 환기 종목. 부실 관리. 저 뭐 관자 쓴 건 다 관리 종목으로 넘어. 그런데 여기도 쫓아가서 사. 돈 먹겠다고 여기도 쫓아가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그죠? 하지 말자. 예? 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아, 뭘 했어요? 제가 수익 내준 계좌들이 옛날에 다. 요즘 계좌들 잘 안 보내와. 그죠? 어, 봐요. 아니, 뭔 일 있어, 이거? 그냥 들고 가잖아요, 다요. 아, 손실 난 거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도 봐요. 아, 뭐, 사마콘덴서 445%. 아니, 이렇게 들고 삼양식품. 예? 99%. 하이닉스 111%. 이 진짜로 안 팔고 이렇게 그냥 100% 넘는 걸 막 들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뭐 20, 30% 올라오면 조정 들어간다고 다 잘라야 되는데 그 따위가 어딨어.
아, 그런 게 어딨냐고요, 소장님. 좋은 종목 가면 더 부자가 되는데. 잠시 후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죠? 아, 이런 건 뭐요? 사가지고, 아, 2300만 벌어버리잖아요. 또, 여기 봐봐요. 요거 이제 4월 17일 날이니까, 2020년. 이거 봐요. 부각약품 써서, 이 얼마 버는 거야? 2500만 원, 80, 2586만 원 벌었네? 어휴, 무섭다. 그죠? 여튼 뭐 벌었어요? 신풍지향, 나도 벌었습니다. 예, 295만 원 벌어. 아, 조금 남아갖고 속상해요. 근데 들고 오는 거 보면 다 이런 거야, 그냥. 아휴. 아무것도 쓸만한 종목이 없어. 예? 아무것도 쓸만한 종목이 맨 그냥 부실 뭐74% 마이너스, 뭐69% 마이너스, 디지털 옵틱, 저기요, 깡통 나는 종목 쫓아가서 사줘. 관리 종목 넘어갔는데 쫓아가서 사줘. 그래갖고 정지돼 버려. 아리온 뭐 전문가님 팔라고 그랬더니 정지시켰어요. 디지털 옵틱 이런 막 사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터지거나 말거나. 735원 됐어. 싸다고 또 들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템플턴이 지난달에 10월 달에 해가지고 2286만 원. 그죠? 이거 뭐예요? 그럼 이번에 거 보여줄까요? 2번 포트?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2번. 그럼 안 보여주고. 4월 한달 동안. 예, 4월 한달 동안 봐봤죠? 보시죠? 뭐 됐어요? 사이버 결제 들고 있잖아요. 4월 1일 날 샀는데 24.83%에 342만 원 벌고 있고, 삼양식품 30만 원 벌고 있고요. 4월 1일 날산 거예요. 셀트리온 마이너스 51만 원, 시젠 25,000원, MCNEX 134만 원, 푸드나무 246만 원, 한국알콜 480만 원. 그렇고 지금 얼마요? 1,559만 8천 원 벌었잖아요. 아, 보트 이렇게 싸갖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주간 베스트죠. 한게뭐 있어요? 사놓고 그냥 묻어놨잖아요. 우리 이런데 뭐, 아, 저 따라만 해도 회비가 나오는데 왜안 따라오냐?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도망가느라 바빠. 그죠?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가느라 바빠요. 또 왔다가 그냥, 아유, 환불하고, 에이, 들어봤자 별거 없어. 그또 나가는 거 먹어야 돼. 쫓아가서 빨리. 그리고 또 나가버려. 그럼 나오면 또 원위치야. 그러면 이 전문가, 저 전문가냐. 수십 전문가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돈한 푼도 못 벌고, 지난번에도 또 몰빵해가지고 17억 날렸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17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인가? 난 17억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네. 아, 이렇게 배웠으면 17억에 얻다가 분산해가지고요. 거다가 또 가서 몰빵을 해버려. 3억 남았다는데 3억 가서 또 가서 그냥 덜컥 몰빵시켜. 몰빵하지 말라고 주식 투자 3원칙을 시커먼 얘기를 해주면 3억 가서 몰빵한다고요. 아, 봐봐요. 얼마 남았나? 1380만 원, 1480만 원, 1700, 460만 원, 1300, 2000, 1890. 아, 분산 투자 딱 하나, 둘, 셋, 넷, 다 1억이잖아요. 해놨더니 편하게 본거 가잖아요. 3개월 뒤에 가죠? 그죠? 3개월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와서 전부 손실만 끌고 오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다 전문가가 추천해준 종목들이야. 이게 뭐 수익 난게뭐 있어? 시젠 하나만, 뭐 이건 무슨 종목이야? 고용 하나만 수익 났고 나머지 전부 마이너스. 뭐 60, 74%, 36%, 38%, 46%, 에? 59%. 아휴. 어떡할래요? 아직도 이렇게 할래요? 예? 투자.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을 사면 보유하라. 꿈이 있는 주식이 도대체 뭐냐? 그죠?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모멘텀이 있고 장래 수익성,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꿈이 있는 주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템플턴이 부실이 사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 템플턴이 산게 이게 부실이 있나, 여기? 어디 부실이 있어요? 사이버 결제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안 팔지, 당연히. 아, 삼양식품 끝났나요? 안 팔지.
그 우리 의원들은 제가 산건 4월 1일이니까 우리 의원들, 아유, 전문가님 저보다 수익 작습니다. 아, 당연히 작지. 난 4월 1일에 샀는데. 돈 1억 주니까, 엑스원에서. 그거 샀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장성이라는 건 뭐예요? 성장성 지표는 자기자본이익률이죠. 자기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이면서 질적 개선이 되는 지속적인 기업. 야, 그 꿈이 있는 주식이네. 사이버 결제, 그러면 과연 꿈이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 볼까?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 디지털 옵틱은? 5월 포트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거의 잘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뭐 특별한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교체 매매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래 교체 매매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면, 예, 그렇지 않고는 잘안 합니다. 자, 그럼 뭐요? 아니, 얘가 무슨 돈을 벌어, 뭐, 아까 자기자본율이 15% 이상? 아, 자기자본율이 마이너스 뭐 39, 81, 6인데, 이왜 사는 거예요? 그럼 사이버 결제를 보자. 야, 사이버 결제는 뭐 하고 있냐? 자기자본이익률이 10, 15, 20. 점점 커지네? 영업이익은 뭐요? 179억, 218억, 321억. 나는 안 팔어. 이게 꿈이 있는 주식이잖아요. 아,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낼것 같아. 왜? 펀더멘털이 더 좋아졌잖아. 다 결제로 가니까. 오, 그래. 그럼 안 팔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부실이 사가지고, 뭐, 오성 LSD, 뭐, 그런 거 첨단 소재 사가지고, 마이너스 7대1 감자당하고, 그냥, 종목은 그냥 수백 개 들고 와가지고, 그죠? 진짜 수백 개 들고 와가지고, 쩔쩔매고 앉아서, 그러면, 전문가님, 나 7년 동안 돈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아니, 2016년, 2017년까지 상승장에 도대체 뭐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일원들 수익 낸걸 한번 볼까? 그랬더니, 아휴, 전문가님, 난 그래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아니, 이 상승장에 여러분이, 그죠? 이 상승, 대세 상승장 갈 때, 2016년 2월 14일, 미국의 기준금리 올릴 때부터 올라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대. 그러면 이런 장에서 돈을 벌수 있냐고요? 더못 벌지. 전문가님, 종목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씩 자를 거 자르고, 그죠? 가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네. 아휴, 종목. 부실 종목이고 막 잔뜩 들고 와가지고 그냥 뭔지도 몰라 진짜 부실이가 뭔지도 몰라 공부를 안 해서 뭐가 주도주인지도 몰라 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라는 게 뭐예요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이라고 얘기 끊임없이 했잖아요 영업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 폭발하는 게 금상첨화다 그런 기업을 샀을 때 아까 봤잖아요 사이버 결제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매출액 증가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돈을 안 번다면 주식 다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런 걸 장기로 들고 가는데 돈을 못 번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은행 갖다 돈 맡겨야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 사람은 오늘도 차트에 미쳐가지고 그저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그냥 몰빵해서 그냥 있는 대로 질러고 파티 게임에다가 2억 갖다가 친구 말 듣고 그죠? 몰빵 투자하고 그러니까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해도 보지 않고 급등주에 목매거나 자본 잠수로 주가 하락에 의해서 뜨거운 감자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려면 기업의 재무 분석부터 보는 훈련을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차트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면 부실과 깡통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차트로다가 부실 종목인지 깡통 종목인지 여러분이 골랠 자신 있어요? 떨어지면 그리고 여러분 팔지도 못하잖아요. 악재까지 본전 찾아야 되니까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치는 거잖아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군가에 물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종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이미 없는 거잖아요. 내가 템플턴 전문가한테 지금 종목을 물어보겠다면 이미 나는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자신감 없으면 안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신의 종목이 50% 떨어져도 이 기업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가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트로 모든 걸 다 대응한다고요? 과연 그래서 돈들을 많이 벌었을까? 제가 볼 때 못 벌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번에 또 오셨는데 7년 동안 한 푼도, 아니 그 상승장에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푼도 못 벌어봤습니다. 100%가 넘어간 종목은 있지도 않습니다. 다 잘라버려서 업되는 거예요. 아, 우리 식구들이 이게 400% 이렇게 나는 종목을 갖고 가냐고요. 예? 보시죠. 아니, 400%, 뭐, 100%, 90%, 뭐, 이거, 1000% 이렇게 갖고 가는 종목을 갖고 가냐고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담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부실 종목을 이렇게 들고 왔다는 깡통이지, 이게 뭐 있겠어요? 그죠? 부실 종목 하니까 깡통 가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주면 된다고요? 과연 돈 벌었을까? 여기에 더해서 주식 투자가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 뭐냐? 자, 그럼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업종 변화로 펀더멘털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했잖아요. 바이오 헬스, 교육, 인공지능, 스마트폰, 그다음 빅데이터 콘텐츠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저기 누가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골판지가 나가니까 템플턴이 아세아 재지. 아유, 얼마나 좋아. 딱 나가면서 얘들아 간다. 아유, 전문가님 힘들었어. 왜? 요거 조정하느라. 아유, 제가 여기서 사주고 또 여기서 사줬거든. 아이, 전문가님, 안 가요. 아이, 요거 떨어지면 그냥 벌써 가슴이 털렁 내려앉죠. 기다려봐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그랬더니 어제 그냥 점프를 딱 하면서 8.6%. 아우, 전문가님, 역시 고생한 거엔 보상이 오네요. 좋은 종목이라. 아, 실적 개선 될 거라고 내가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러면. 괜찮아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차트 급등 나간다고 부실이 그냥 무슨 총어컵 낸 무슨 이상한 종목들 들고 뒤따옵니다, 저한테. 아휴, 좋은 종목이라서 살지 돈 한 푼 못 버는 데 가서 따라가냐. 제발 좀 그 디지털 옵틱, 그 돈을 봅니까? 그 뉴프라에다가 300억 유상증자 참여했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핫텍도 옛날 100만 원 투자, 100억 투자했다가 또 깡통으로 가서 세상에서, 지구에서 떠나버렸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면 안 사야 되는데 그냥 차트 보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냥. 차트가 최고라고. 아유, 공부 안 할 사람이 있을 거.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똑같지 뭐. 여러분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저도 똑같지.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멋지게 가는 거예요. 신고가를 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한국 알콜 봐봐요. 예? 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소독약이 없으면 아우성이잖아요. 그 얘가 왜 나가요? 소독약이 없으면 아우성 나니까 이제 실적 개선되니까 튀나간 거지. 거기다가 또 뭐요? 또 집콕 때문에 또 역시 그래서 아까 또 뭔 종목이 나갔어요. 멋있게 나갔잖아요. 인공호흡기. 어우, 전문가님 100% 수익 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에서 의료기기 부족 사태로. 야, 성장성 수익성 커질 거다. 매수 가다면서 우리 강력하게 가자. 전문가님, 아우, 떨어져서 손절해야 되나요? 뭔 손절? 또 사. 여기 우리 의료원들 와 계시니까 또 사. 또 산 거예요.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떨어져서 또 올라가면 또 사주고, 또 떨어져 올라갔다 때려져 또 사주고. 아이, 수익이 더 커졌어요, 전문가님. 뭐냐면 종목을 그냥 그저 한 주, 두 주 사가지고 무슨 돈이 돼. 이렇게 순식간에 100% 넘어갔으니 돈이 얼마야. 아직도 투자에 대해서 모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죠? FNF 꿈이 있는 주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발, 여기서 사주면서 엄청나게 400% 날라가. 이런 게 주도주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찌끔 올라간 것 같아도 자기는 주도주 잡는다고. 무슨 주도주예요? 주도주 개념도 몰라요. 그죠? 업황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주도업종이. 자,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여러분이 설설 이제 주도업종을 또 사기 시작했죠. 간다더라. 간다더라. 코로나19로 지수 급락이 V자 반등을 가면서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차 하락에 쌍바닥을 간다고 주장한다. 설사 그리한다 할지라도 겁먹기보다는 좋은 기업에 동업하라.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그런 거 믿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이기는 투자자 된다. 아니 여기다 담아서 삼성전자 담아가지고 35년 들고 왔으면 787배. 도대체 돈이 벼락부 천만 원만 담아도 78억이야. 무슨 아파트 가서 돈 번다고.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삼성전자에다가 지금 10년 전에 사가지고 여기다 왜? 강남에 아파트 10억짜리 살걸 여기다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가보자. 까짓 거. 강남에 은마 아파트 16억 5천만 원 사는 거 지금 21억까지 갔다 그러죠? 그럼 은마 특 살 걸 언제 2006년에 은마 아파트 살 걸 나는 삼성전자에다 샀습니다. 예? 아 삼성전자에다가 내가 은마 아파트 사들 대신에 돈 번다고 재건축해서 뭐 30억 갈 거다, 50억 갈 거다. 아 그게 필요 없어. 2006년에 자 여기다가 은마 아파트 16억 5천인데 팔아다가 여기서 샀으면 얼마 됐을까? 한번 가보자, 까짓거. 그러면 은마 아파트가 21억 갔으니까 얼마를 버는 거예요? 예? 부동산이 더 많이 번다고요? 얼마 벌었어요? 16억 5천에 21억이니까 예, 5억 5천 벌었나요? 아니야. 4억 5천 벌었나요? 그죠? 아니야. 맞아요? 4억 5천? 4억 5천 벌었네. 그러면 2006년에 여기다가 만약에 16억 5천을 담았으면 얼마일까? 에? 삼성전자 망할 일 없었으니까 279%. 가만히 있어봐. 야 그냥 200%만 따지자. 200%. 그럼 16억 5천이면 뭐요? 내가 16억 5천에다가 200% 벌었으니까 30몇억은 얼마요? 아니 그러면 뭐야? 45억도 넘었잖아. 그런데 재건축한다고 아직도 거기서 싸우고 싸움질하고 그냥 매일 가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래 50, 35층 해달라 몇 층 해달라 안 된다 50층 안 된다 35층만 해주라 싸우고 있어 참 그냥 여다 아니 그럼 이거 안 담고 다른 거 담으면 어떨까요? 아, 동국제약 담으면 어떨까요? 에? 동국제약 아 나 삼양식품 담을래요? 아 그래요? 그럼 삼양식품을 내가 담았다. 아, 삼양식품을 담아서 2000, 언제요? 2006년에? 아, 이게 지금 얼마예요? 에? 2006년에서. 아니, 그럼 얘도 324%야? 어머. 아, 그러면 16억 5천이 300%만 나갔어도 45억에다가 내가 16억이면 60억이 됐네. 야, 나 60억 됐는데 넌 아직도 지금도 거기 21억에 있냐? 에휴, 그러니까 돈 못 벌지. 나는 있지. 그래갖고 얼른 있잖아. 거기다 6억 5천을 떼다가 분당에 가서 32평 살고 거기서 편하게 살고 있어. 10억 갖다 묻어놨더니 세상에 300%가 넘어서 30억을 벌었으니 지금 40억 갖고 있어. 누구 약 올리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템플턴 또 나쁜 놈이라고 그럴 거야. 틀림없이 여러분들 또 아이 그냥 비난의 화살 뭐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뭐 막 사실인 걸 어떻게 그잖아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 이제 이렇게 또 비난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돼 있잖아요. 연세대 교수도 그래서 부자가 돼 있죠. 주식 교과서 쓴 사람도 그렇게 부자가 돼 있죠. 그죠? 여러분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럼 또 갑니다. 이거 뭐예요? 동원 FM도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유, LG생활공도 엄청났어요. 아내가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아유, 갔더니 이마트 갔다 오더니. 여보, 왜? 그랬더니. 아, 저 LG생활건강 난리 날 것 같아. 야,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마트에 갔더니 LG생활건강 샴푸를 있잖아. 아, 주부들이 저거 전부 그것만 사갖고 하더라고. 그게 돈 더 벌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러면. 그랬더니 그때가 29만 원이었어. 뭐 템플턴이 돈 있었나? 그죠? 다 까먹었었는데. 아, 그 우리 생활비 뭐 400만 원 본 것 같고 뭐 세 식구 살기도 바빴는데 뭐 그죠? 그때는 뭐 투자를 못해. 지금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300%가 넘어갔어. 400% 갔어. 400%.
그죠?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도 이런 건안 사. 이런 거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냥 딴데 가서 그냥 맨날로 급등 먹는다고 부실 종목이나 뒷다 사는 거예요. 맞아요? 종목은 백화점 만들어 놓고 뭘지 알아야지 공부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기서 사줘갖고 여기 1000% 가게 날라가게 만들어 줬잖아요. 아, 계좌 봤잖아요. 얼마야 이게 도대체. 이분은 에? 봐요. 거짓말인가? 이분은 445%. 이거 가짜면 큰일 나죠? 445%.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1000%. 제가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안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저 한번 1000% 먹어보고 싶어서 안 살았습니다. 여기는 추감해서 계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 방에 있어요. 3년 이상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여? 여러분이 갔나요? 예. 네. 엑스원이 그래서 백테스트 수익률을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유전들하고 이걸 실험을 또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보기 전에 템플턴이 가는 길은 이겁니다. 템플턴이 가는 길은 정석 투자로 가는 거고, 여러분이 교육을 해서, 그죠? 어떻게 해요?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행복 투자로 가는 길,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재무 분석을 배우고, 가치 평가를 해보고, 어떻게 추세를 따라가서 큰 수익을 내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강이에요. 22개월 코스로. 자, 보시면, 2개월 코스로. 그냥 기본을 갖추는 거죠, 최소한. 1강, 2강. 그죠?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 두 번째 들어갔어요. 그 다음 3강. 재무 분석을 다 하고, 4강. 심리적 분석하고, 왜 심리적 분석을 하느냐?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기업은 늘 저렇게 흔들면서 가는구나. 내가 잘 들고 가면 좋은 종목이니까 분명히 돈을 벌었지.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위해서 이걸, 아, 전문가님 이제 인내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강. 그죠? 그런데 급해. 들어오자마자 빨리 차트 기법을 다 알아서 한꺼번에 난 주식을 사고 싶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원위치로 또 갑니다. 여기서 운영자님이 이벤트 할때잘 활용하시고요. 자, 어디까지 갔죠? 오늘 할게 많은데 일단 11시까지는 여러분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뭐죠? 백테스트. 자, 수익률.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기본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무작위로 골랐을 때, 여러분이 깡통났까? 7년 동안 돈한 푼도 못 벌었다고 우리 유련이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작위로 333만원씩 65개 종목을 골랐는데, 지금도 검색식에다 넣으면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 검색식에 종목 검색에다가, 그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자, 내가, 무작위로 골랄 수 있습니다. 수익성 얼마 할까? 자기자본이익률 ROE 5% 이상. 조건 검색.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영업이익률 5% 이상. 그쵸? 5% 이상. 확인. 골랄죠. 이렇게 실제로 한 겁니다. 성장성, 매출액 증가를 다 했으니까. 안정성, 부채 비율 100% 이하. 100% 이하. 또 뭐죠? 이렇게 해서 골랜 종목을 갖다가 33개 종목을 어떻게 했다? 여기, 그죠? 이렇게 해서 65개 종목을 사서 과거로 백테스트를 가본 겁니다. 언제부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백테스트를 11년 동안 한 결과 여러분은 268%를 봅니다. 그럼 이것이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교훈으로
가장 폭락했을 때까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이번에 폭락했으니까 또 더운 결과는 나쁠 리는 없죠. 그러니까 부채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 5배 이하, 퍼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 이런 종목을 골라서 무작위로 샀더니 돈만 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추천받은 종목을 사가지고 깡통을 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 차라리 하고 펀드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돈 벌잖아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종목을 무작위로, 그죠?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1등 종목부터 100등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해서 10년을 끌고 와봤더니, 백테스트 해봤더니 수익률이 얼마냐? 143%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형주로다가 101등부터 200등 종목을 사가지고 또 똑같이 가봤더니 얼마? 211%입니다.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유리원이 101등 종목 중에서 200등 종목에 거기에 있는 속한 종목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만 30개만 골라서 시뮬레이션 해보자. 그랬더니 333만원씩 30개 종목을 사서 해봤더니 무려 550%가 났습니다. 차트가 우상향한다는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돈 벌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돈 못 버는데 가서 맨 가서 부실 종목 사서 급등 상한가 까먹겠다고 돈만 까먹고 앉아있어. 내가 그렇다? 그러신 분 1번. 나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코스닥, 코스피를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 보여드릴게요. 템플턴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연장인가? 삼성전자부터 10등까지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왜요? 1등부터 10등까지 코스피를 갖다가 담고 백테스트를 500만원씩 담고 간다고 그랬을 때 얼마냐 하면 2007년 9년간 101%였어요. 근데 코스닥은 얼마냐 하면 1091%가 나옵니다.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샀는데 1091%. 말도 안 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거 해보셨지 않잖아요.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이 뭔 걱정이야. 뭘 잘못해 뭐가.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유료원들하고 자 그러면 무작위로 업종별로 나누는 거고 몰빵 투자했을 때하고 아까 지금 뭐죠? 종목을 갖다 100종목만 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수익률이 별로 안 나잖아요. 지금 30종목으로 압축했던 건 종목은 어떻게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그 주봉상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을 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백테스트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종목백화점을 만들었고 부실 종목이 끼어있으면 여러분의 수익률을 다 깎아먹는 거잖아요. 손실 가고 상장 폐지되고. 이해가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유료원들하고 무작위로 10개 종목을 한번 분산 투자를 해보자. 하나의 삼성전자에 몰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개 종목을 분산 투자했을 때 누가 이기나 보자. 10종목만 해도 템플턴이 지금 10종목을 8종목을 했죠. 실제로 보여줬죠. 그 다음에 엑스온 프로그램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유료원들하고 10종목을 갖다가 무작위로 10년 동안 한번 거꾸로 투자해보자. 그럼 한 종목에 몰빵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무작위로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10년 보유를 보고 거꾸로 삼성전자 해봤더니 198%, 삼양식품 419%, 동국제약 558%. 자 종류와 음식료,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솔보린 또 뭐죠? 소재, 그 다음에 고형, 반도체, 삼천당제약, 제약
LG생활건강, 생활, 셀트리온, 그죠? 제약, 태양건설, 건설,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이렇게 분산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더니 삼성전자 198, 삼양식품 419%, 동국제약 558, 588%, 솔브레인 239%. 어디 써놨나 내가? 저 여러분이 자신만의 투자법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고영이 1060%, 삼천당제약이 1170%, LG생활건강 367%, 셀트리온 1362%, 태영건설 174%, 포스코 959%, 총 수익률이 얼마냐면 6436%입니다. 10년을 나눴더니 1년에 643.6%씩. 아니 세상에. 643%를 벌었다고? 10년 동안? 10개 종목이? 삼성전자 혼자 10년을 들고 갔으면 198%뿐이 안 나는데 10개 종목을 들고 갔더니 643%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목 잘못 선택하면 돈이 수익이 적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 해보라 그러면 안 하고, 그죠? 안 하고 뭐예요? 몰빵한다니까요. 잘 모르는데 파티게임에 가서 2억 갖다 몰빵. 아니 삼성전자 2억 갖다 몰빵했으면 2억이라도 벌지. 그럼 깡통으로 가잖아요. 아, 동국제약에다 2억 갖다 무슨 10년이면 588%니까 얼마예요? 5억 8천을 벌었잖아요. 2억이면 5억 8천이 뭐야? 10억이 넘게 벌었잖아요. 2억 들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죽어라. 그냥 뭐 상한 까먹겠다고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사. 에휴. 제발 좀 정신 차리자. 우리 부실 종목 사지 마서 돈 깨먹지 말자.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자녀, 아내 또는 남편이 위험해질 수 있다. 손절한다고 세상에 9억 까먹고 와서 하소연할 땐 정말 그때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몰라서 저린 건데 저거 어떡하냐 이거야. 남편이 은퇴 3개월 남았대. 그런데 자기가 10억을 까먹고 9억을 까먹었어. 단타치다가. 손절매가 정답이 아니야. 무슨 손절매야. 우리 유리원도 당장 이렇게 떨어질 때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아니 삼양식품 떨어지는데 잘라야 되나요? 조카? 그냥 있어요. 안 팔았어. 이 떨어지는데도 그냥 들고 있어요. 지금 다 돌아왔지. 삼양식품. 메디아나. 어휴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무슨 손절매? 무슨 뭐 3% 손절매, 5% 손절매, 10%의 손절매 한다고. 아니 그러면 이거 사보지도 못하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떨어졌으니까 손절매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자고요.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손절매잖아. 25% 마이너스니까. 전문가님 이거 손절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본에 우리 유련도 단타방에 공부한 사람이 대본에 손절매 얘기합니다. 아 전문가님. 아유 많이 너무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손절매 해야 돼요? 이거. 손절할까요? 뭔 손절? 아 좋은 기업을 왜 손절해요? 앞으로 펀더멘털 더 나아갈 건데. 기다리세요. 또 사줄게요. 에이 전문가님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장대 뭐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샀는데 내가 수익 깔아놨잖아. 가지껏 내가 수익 깔아놨잖아. 샀으니까. 또 샀잖아. 올라갔잖아. 좀 더 까먹으면 어때. 기다리면 되지. 이제 또 사라. 더 사. 아 전문가님 수익 커졌어요. 저 혼자 있으면 이거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다 잘랐습니다. 여기서 벌써 다 잘랐습니다. 갖고 가지도 못해요. 대본에 그러는 거예요. 손절해서 무슨 돈을 벌어요. 그죠? 에? 손절해서 무슨 돈을 보냐고. 손절 안 하고 여기 내려왔으면 올라갈 때 더 샀으면 돈이 더 커졌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무슨 손절매가 정답이라고 우기고 있냐고. 아니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643%면 여러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래서 몰빵 투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종목백화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종목백화점 100종목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차트상 우상향하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증권사에서 정리 투자의 경우도 종목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라인펀드같이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다 들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래서 깡통이 난 거예요.
라인펀드에서 이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다 들고 있었다면 라인펀드가 돈을 벌 리가 없다. 나쁜 놈들. 개인 투자들 다 4,000명을 갖다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몰라.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정석으로 가라. 답답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왜 자꾸 망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죠? 단기 급등해서 먹어서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부자 됐지. 그죠? 절대로 이럴 때면 잊지 말자. 두 번째,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스스로 개발해야 돼. 개발할 때까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예 전문가님 그런 거 필요 없어. 에? 전문가님만 공부해. 나 공부 안 할 테니까 그냥 종목만 줘요. 대본에 이른다니까요. 종목이 수익 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투자를 했을 때 템플턴 저렇게 그죠? 에? 이렇게 펀드를 짜가지고 그죠? 제가 스스로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포트 짰습니다. 따라오세요. 잘 안 되면 제 포트라도 따라하세요. 그럼 돈 벌지 않습니까? 이렇게 1,559만 원? 야, 지난번에도 이거 2,200만 원? 아, 제가 본 걸 그냥 보여주잖아요. 제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냥 돈 보세요. 어떤 분이 아 회비가 너무 비싸서 뭐 아니 회비가 이거 뭐 회비 다 나오고도 넘는데 그런데 부실 종목 사서 전부 깡통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오니까 제가 답답한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익 난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수익으로 가는 거지. 전부 마이너스, 전부 마이너스. 에? 전부 마이너스예요. 전부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어디 주도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주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뭐 NX 무슨 뭐 그죠? IHQ 뭐 이게 유안타 증권, 롯데손해보험, 막 디지털옵틱. 아니 그래도 좋은 게 고용이지. 에휴,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투자가 뭔지를 몰라. 어떤 그죠 대표는 뭐라 그러죠? 밥 먹듯이 줄 사. 그럼 아무거나 이런 아무거나 밥 먹듯이 삽니까? 주식은 뭐 단타만 해야 돈을 번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단타만 해야 돈을 번다고 이런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주식 농부 걔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아 주식 농부 망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주식 교과 쓴 사람도 망했 단타만 쳤으니까 단타 안 쳤으니까 망했어야 되는데 왜 돈을 더 많이 벌었지?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주식을 갖다 몇십 년 한 사람이 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따로 들어가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오는 거. 단타만 해야 돈을 번데 말 그러면 장기 투자는 다 망해야 되게? 여러분 잘못됐어. 아유 이러면 뭐 방망이를 작게 잡아서 뭐 돈을 번대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여러분 유튜브 보면 별일 별일 다 있어. 내일 당장 무슨 뭐 3,000% 갈 샹이 열리면 3,000% 갈 세상에 그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속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여러분이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또 따라해 다른 전문가도 또 아휴 내일 당장 뭐 장이 열리면 3,000% 갈 아니 30%뿐이 못 올라가는데 아무리 집값 있게 올라가봤자 3,000% 갈 때까지 여러분 들고 가지도 못해. 아니 1,000%도 못 들고 가는데 3,000% 어떻게 들고 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만 여러분 수두룩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템플턴은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업종 변화로 펀더멘털이 바뀌었죠. 바이오헬스, 교육, 인공지능, 스마트폰, 빅데이터, 콘텐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전문가 굴레에 벗어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시간이 주는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여러분의 독서와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투자 공부 없이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쉽게 만들어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버핏은 성공 투자의 조건으로 뭐라 그러죠? 욕심을 자제하고 투자 과정 자체의 매력을 느껴라. 욕심을 자제한다. 욕심을 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주식 투자 3원칙을 지키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 3원칙을 안 지킨다는 것은 벌써 욕심이 들어가서 탐욕과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탐욕이 들어갔는데 돈이 벌릴까요? 그죠? 자, 버핏은 그래서 인내력이 강화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충분한 지식을 쌓아서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의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기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는 투자자 기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 기자가 와서 질문하죠. 전문가님,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은 뭘까요? 그랬더니 그거야 사람의 기질이 아닐까요? 인내심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인내심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를 딱 들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리의 전문가, 백 선생이, 이경규 씨가 옆에서 질문하더라고요. 백 선생, 성공 투자의 비밀이 뭐야? 당신 성공한 게 뭐야, 비밀이? 그랬더니 탁, 대번에 나오는 말이, 그거야, 인내심이죠. 그 사람도 똑같아.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정말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남의 쓰레기통도 뒤졌어요, 저는요. 그러더라고요. 뭘 줘서 저 집의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뭘 재료를 썼는지 쓰레기통 다 뒤져보고요.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사람을 하나하나 이제 오게끔 만들고 인내했을 때 자기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럼 이창호가 어떻게 바둑을 잘 둬?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돌부처겠어. 그죠? 거기도 성공이 인내잖아요. 그러면 이 김연아가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3,000번은 꼬리뼈가 다칠 정도로 넘어져야지. 그죠? 점프를 해가지고 세 바퀴를 돌 정도가 되려면 3,000번은 넘어서 넘어져야 완벽하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인내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기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는 배짱과 인내심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목을 검증할 때도 자신만의 원칙이 있죠. 여러분은 자신만의 원칙이 없고 전문가의 말만 듣죠. 저게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버핏이 딱 종목 검증할 때 어떻게? 첫 번째,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 기업의 재무 분석을 들으니까 돈을 너무 잘 벌어. 현금이 너무 잘 들어와, 이 기업은. 그러면 이거 뭐 빚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되잖아. 이거 돈을 갚으면 되니까. 그래, 현금으로 좋은 기업. 두 번째,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 여부.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지 그걸 본대잖아요. 그랬더니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게 기업이 계속 돈을 버네. 아까 보니까 뭐요? 돈을 계속 벌잖아요. 기업의 이익. 매출액인가요?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느냐. 아까 사이비가 영업이익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익가치잖아요. 수익가치가 높아지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라 그랬더니 맨 적자 기업에다가 그냥 부실 종목 가서 들었다 사고 앉아 있어.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는 부실 종목. 3년 연속 적자 기업 유보율 마이너스 막 사기낍니다.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사. 세 번째.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인 기업. 그러면 성장 가치가 매년 15%. 금리가 1%도 안 되는데 15%이 성장한다? 대박 아니야, 이거? 그럼 은행 갖다 돈을 넣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채권형 주식 투자를 나는 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그런 거죠. 채권형 주식 투자가 뭐라는 거예요?
현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럼 10년 후에 이 기업의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얼마 될까? 10년 후에. 따라서 이 기업은 성장은 이 정도 성장으로 갔을 때, 자, ROE가 15% 성장 갔을 때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기업은 엄청나겠네, 자산 가치가. 따라서 이 기업을 내가 투자하면 돈이 벌겠다. 그러니까 포스코에다 2억을 갖다 투자해서 자그마치 1억을 벌어 갔잖아요. 네 번째. 자산의 실제적인 현금 창출 능력. 기업의 자산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지 보라. 투자의 대가가 이렇게 알려준 방법을 참고해 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을 개발해서 원칙을 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잖아요. 골드베트님도 어서 오세요.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투자 조언을 따르든지 홀로 방식을 배워서 평생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홀로 사기 차트 기법, 재무 분석, 심리 분석 이런 것들을 세 가지 그것을 공부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드디어 주식이 뭔지 우리 유래는 전문가님 강의를 3개월, 2개월 코스를 3번째를 도니까 저는 이제 뭔가가 이해가 되네요. 주식이 뭔지 맨날 단타했는데 이제 주식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신지식인입니다. 전에 뭐 코미디언이 신지식인 했다가 취소되느니 어쩌니 난리가 났지만 이분은 진짜 신지식인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예요. 그래, 여러분이 원칙을 맞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꿈이 있는 주식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또, 이제 봐요. 그래서 테슬라 종목이 강한 상승으로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과 전기차 수혜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이걸 뭘 보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바뀌는 거잖아요, 뭔가. 가겠네? 가겠네? ITM 반도체 또 나가네? 꾸준히 상승하는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얘들아, 나 간다, 따라올래? 코로나19에서 업황이 집코건의 수혜주가 바뀌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 중에 있고 또 집코기 사이버 결제가 주도주로 나가고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건데 그런 건 한 개도 안 보고 오늘도 저기 부실 종목 롯데 손해보험이나 이런 거 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까? 네? 이건 뭐 돈을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뭐야. 정말 아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자, 너 그럼 돈 잘 벌면 여러분 사야 됩니다. 그죠? 돈을 잘 벌면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이 적자 투성이잖아요. 안 사면 되잖아요. ROE가 성장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안 사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차트 보고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거 사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들고 와. 아이, 뭐야, 이거. 뭐, 이유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돈 못 봅니다. 그러면 안 사지, 뭐. 돈 잘 보면, 사지, 뭐. 그럼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들어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기본,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르지 다 전문가한테 맡길 건가요? 그 평생 전문가 노예 돼야지. 제가 그래서 그 노예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공부해야 된다. 비트 컴퓨터, 와, 매수. 떨어졌는데 안 팔았어. 또 샀어. 올라갈 때. 비트 컴퓨터가 어떻게 됐나? 대형병원에 대세에 밀려서 국내 5대 대형병원이 처방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원격 서비스는 이제 갑니다. 그래서 비트 컴퓨터가 많이 나간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의원들, 그 병원 말고, 종합병원 말고 의원들에서도 이미 앱을 깔고 원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미 벌써 시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앱을 깔고 컴퓨터에다가, 그죠? 이제 슬슬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비상장 기업의 프로그램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깔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약을 갖다가 약국에 가서 돈 입금하면 약국에서 그냥 타 갖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형 병원에서 5대 병원도 벌써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사라. 가서 들고 간다. 또 사라. 더 사라. 아이고, 여기까지 갔어, 벌써. 아, 이게 얼마야? 150% 나갔나? 모르겠다. 이 주도주가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죠? 예? 150% 나갔어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136%. 어제 떨어졌어도. 그죠? 136% 들고 있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죠. 아직은 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볼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에이, 이런 건안 사고 가서 이상한 종목 사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도 가서 무슨 뭐 그죠? 돈다 까먹는 종목. 아,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이 아이 저걸 700% 나서 갖고 가니까 아니 스포츠 서울 사러 들래 스포츠 서울 서울식품 스포츠 서울 이런 거 사고 결국 깡통 냈지 스포츠 서울 없어요. 에휴, 그냥 돈 갖다 그냥 버리고 뭔지도 모르고. 그죠? 뭔지도 모르고 사가지고 깡통나고. 여러분,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 방법, 제발 하지 말죠. 이렇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주 일렉트로. 우주로 날라갔어. 전문가님, 우주로 날라갔어요. 아, 그래? 아, 스마트폰에서 매수하고 조정 후에 재차 상승 중이니까 또 사자. 또 사. 어우, 이 도이 수익이 얼마나 거예요, 또. 그런데 이런 건안 사지, 참. 아, 우주로 날라갔다니까, 진짜로. 아이, 맞아요? 아, 이게 뭐예요, 벌써? 이게 여기서 이만큼 이게 수익이 우주로 날라갔지. 77%. 아, 전문가님 사자마자 우주로 날라가는데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상한가 나왔나요? 상한가 안 나오죠.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와장창 떨어져. 또 사. 걱정하지 마. 더 사, 더 사. 아, 깎아줬는데. 뭐, 주식 더 사면 돈 버는 거지. 더 사. 그랬더니 이렇게 나가니까, 어우, 전문가님. 또 사, 또 사. 이래야 돈이 되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0.5% 사갖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나 50만 원 담았는데. 돈 됩니까, 이게? 70% 나가봤자, 5733, 35,000원인가. 아, 여기다가 1000만 원 담았더니, 이건 뭘 마야? 70%. 아, 7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다른 거안 사도 되지. 기업이 좋으니까 샀지요. 아, 보세요. 템플턴 얘기는. 아, 7억 벌더니 150억 벌었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버냐? 아니, ROE가 안 좋아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 이번에는 엄청나. 25억, 23억, 31억, 33억, 72억. 점점 돈을 많이 벌잖아. 25억, 23억, 31억, 33억, 37억. 야,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지. 볼게뭐 있어. 진짜 들어갔더니 수익 주잖아.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전문가님 너무 어려웠어. 사지 마.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고 가서 있죠. 그죠? 가면서 급등 상한가 먹어야 돼. 오늘도 짜릿하대나 뭐 짜릿하대. 그래갖고 YG 플러스 이런 거 사러 갑니다. 회원이 그래요 진짜로. 뭐라 짜릿하대. 그래 많이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 나가지고 저 망했어요 그러니. 저 망했대. 자기가 사놓고 망했다고 그러잖아. 아, 이런 거 사면 망하나요? 안 망하잖아. 안 망할 기업 사라 그러면 꼭 망할 기업을 사. 급등 상한가 먹다가. 그죠?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예? 제대로 된 가치 투자.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아직도 약세장에 빠져 있나요? 지금은 상승 장세죠. 기업이 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사야지. 아니, 기업의 이익을 커지는 종목 샀더니 진짜 가잖아요. 제가 보여주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커지는 종목 샀더니 우주로 날라갔고. 그죠? 아, 비트컴퓨터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 샀더니 우주로 날라가잖아. 뭐가 걱정이에요? 부실 종목 샀나요? 아, 떨어졌다 또 가는데? 아, 부자 되는 길로 가잖아요. 안 팔어. 너나 팔어라. 카카오. 아이고, 떨어져. 전문가님, 나 15만 원 써서 몰빵했어요. 어떡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전문가님, 나 손실이 장난 아니야. 86%야. 86%. 아, 어떡해. 괜찮아, 이제부터. 이제부터 괜찮아요? 아, 그럼 돈 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들어갑니다. 매수. 아,
매수 들어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아, 전문가님, 나 15만 원에 몰빵했어. 5천만 원. 어떡해요? 떨어질 때마다 더 샀어요.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샀어. 떨어졌어요. 아유, 죽겠습니다. 전문가 어떡해요? 아, 더 사? 아,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사놨다니까. 더 사요? 더 사라니까. 이제 좋은 일 벌어진다니까. 더 샀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전문가님, 이제 수익 났어. 전문가만 시키는 대로 시켰대. 수익 났어.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올라갈 때 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 올라갈 때 사라고. 지금까지 올라가시니까 이제 배가 엄청 불렀어. 그죠? 아, 여기서 사가지고 나 죽을 뻔했어, 전문가님. 어떻게? 사는 방법 몰라갖고. 사줬더니, 더 사? 더 사? 그랬더니, 아, 전문가 이제 본전 넘어갔어요. 에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냥 장대 양봉만 나면 쫓아가서 매수하고, 장대 양봉은 또 싸다고 사고, 아이고. 지금 여기까지. 카카오가 지금 얼마냐? 아유. 15만에 사라고 그러니까 비싸서 안 산대. 아, 그랬더니 몰래 샀어. 우리 의원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비싸서 못 산대요. 아, 이거 사요. 에이,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 괜찮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난 못 삽니다. 어, 이게 찍 올라가니까, 오,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코로나 때도 확 떨어져. 아이고, 죽었어.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뭔 손절? 그죠? 아이, 손절하지 말고 더 사야지. 더 사, 여기서. 더 사야, 더 사. 이제 나가니까. 아, 다 올라갔잖아요. 아, 수익이 또 났지, 더. 더 샀으니까. 전문가님 더 사요? 더 사지. 사는 방법을 모르면, 쳐다만 보다가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아, 너무 떨어져서 이제 망할 것 같아. 손절해버려. 딱 손절했더니,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에이, 윈수 같은 종목. 내가 주식. 그럼 우리 유료방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뭐라 그러냐.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내가 살 땐 여러분 사지 마세요.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사지 말래요. 우리 유료원들한테. 저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죠. 아, 저 사람이 아직 공부가 안 돼서 저랬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는 방법을 이제 하나, 둘씩 배울 때마다 이제 조금씩 수익이 커지니까, 아유, 난 여태까지 바보였었네요. 그런 거예요. 바보였던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죽으라, 그냥 한 주, 두 주, 백만 원 사가지고 그냥 죽으라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더 샀으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다 산 거거든요. 아니, 백만 원 사서 300만 원만 사도 또 이만큼 올라갔으니 돈이 얼마야. 누구는 억대를 담았는데. 아, 누구는 여기서부터 갈 때부터, 전문가님, 우리 자녀가 적립식으로 계속 샀습니다. 아주, 일본에서 월급 탈 때마다 또 사고, 그냥 매달 샀습니다, 매달. 아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돈이 얼마 됐습니까, 이게. 매달 샀으니, 여기서부터. 전문가님, 이거, 적립식 가도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인터넷 종목이잖아. 앞으로 좋은 일이, 집국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인터넷 실적 좋아지고 카카오뱅크 때문에 더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적립하면 돈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적립을 한 거예요. 아들이 일본에서 근무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 됐어? 그러니까 우상향한테 적립하면 돈 번다고 해도 이런 건 안 하고 저 부실 종목 가서 떨어지는 종목 적립하고 있어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오늘도 부실이 잡고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붙어. 여러분 나 종목 백화점 100종목 이상 들고 있는 사람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내가 포트에 100종목 이상 들고 있다. 1번. 아직도 여기 9천을 헤매는 사람 무진장 많을 거예요. 아이, 창피해서 못 누릅니다. 그런가요? 봤잖아요. 이렇게 사고 온다니까요. 정말. 각 사이트에서 이렇게 사들고 와요. 이 사람이 이게 공부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주식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주식이 왼수같이 보이죠? 아니면, 야, 저 따라, 그냥, 알았어요. 따라하세요. 모르면. 그럼 또 포트를 짭니다. 전문가님 포트 보여주세요. 내가 짤까? 포트 보여줬어. 아, 이 1,500만 원 보니까, 저거 저렇게 하니까 1,500만 원 보네.
회비도 걱정 안. 남들은 까먹고 와서 이렇게 까먹고 있는데 돈 벌었네. 여러분 가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그죠? 자, 오늘 어쨌든 뭐 11시까지 저 심이 그냥 달렸는데요. 아직 15분은 남았는데요. 그죠? 여러분이 갈 길, 자신만의 방법을 갈 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카카오. 얘도 봐봐요. 삼양식품. 제가 아마 여러분이 제 무료 방송을 들었거나 제 유튜브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100번은 들었을걸.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나 그 말 들었다.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사라. 돈 더 번다.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농심이 부실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왜 그랬는지. 농심을 보자고. 성장을 하나. 아까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플러스 현금 흐름. 자, 그 말을 이제 이해가 갔다 그러시는 분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워런 버핏 종목 검증할 때 네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현금 흐름. 여러분만 안 하잖아. 그죠? 여러분만 안 하죠. 오늘도 차트 기법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그냥 사잖아. 아까 S맥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뭐 내일 당장 뭐 1000% 갈 종목인가, 이거? 어?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이에요? 그 아우성 치는 거예요. 너 돈 좀 버냐? 그러면 템플턴이 추천할까? 어? 돈 버냐? 아, 돈 못 버니까 안 가는 거지, 뭐. 예? 돈 벌어요? 벌었죠? 아직 단기 수익 적자죠? 자, 유보일, 아니, 그, ROE가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 6.59, 4.01, 6.43. 자, 농심하고 삼양식품을 또 비교갑니다. 농심을 봅니다. 수익가치. 뭐예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964억, 886억, 788억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죠? 올해는 예상이 넘치네요. 올해 1분기는 집콕 때문에 많이 팔렸죠. 또 대통령이 한 술 더 떠줬죠. 뭐죠? 짜파구리.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합쳐서 짜파구리. 아, 그것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많이 팔렸겠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뭐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ROE 보니까 5.02, 4.54, 3.7이 점점 성장을 둔화가 됐더라. 아, 삼양식품을 보니까 아니 얘는 왜 점점 나가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동안에 10년 동안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지파동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닭볶음면이 히트를 치면서 433억, 552억, 783억. 야, 아까 농심이 얼마야? 농심이 788억. 야, 그런데 삼양식품은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고 ROE 봤더니 15.28, 16.16, 23.1로 점점 커지고 있고, 야, 15% 이상이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아까 누구야? 워런 버핏이. 어, 그러니까 뭐요? 농심 사지 말고 이거 사라고 그런 거잖아요. 현금 흐름 좋나? 아,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현금 흐름은 매년 흑자네. 올해 525억 벌은 작년에. 이런 걸 여러분이 갔을 때 드디어 템플턴이 그러니까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쳐다만 보다가 이 수백 프로 나가는, 300% 나가는 동안, 300% 이상 나가는 동안 농심이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쳤잖아요. 이걸 알려줘도 사람들은 차트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려줘도. 자, 이벤트 이렇게 어려운 장에 여러분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최소한도 이런 정도 교육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에 저축해서 평생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면 알아서 돈을 줘, 이렇게. 그죠? 돈이 일하게 해놨으니까
아, 농심사 놓고 한이라 삼양심사 놨더니 돈이 일하게 해서 돈 자꾸 내주잖아요. 더 가져갈래? 아, 더 줘. 그 조카 녀석이 그냥 사놓고 삼양심사 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 돈 주는데? 배당까지 주면서? 그래, 좋은 종목 사는 게 뭐예요? 돈이 일하게 했으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지.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평생 투자. 여러분 은퇴하면 이거 안할것 같아요? 은퇴하면 또 해야 돼. 주식은 평생 가야 돼요. 이게 한번 빠지면 나오지도 못해. 중독증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갔을 때 정말 투자가 뭔지, 어떻게 투자해 내가 돈을 벌수 있는지, 투자에 대한 안목이 뭔지 이런 걸 하나씩 배우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되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내가 뭘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지. 내가 기본이 없는데, 그죠? 최소한도 여러분은 템플턴의 강의를 들으면, 그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을 알게 된, 주식 투자의 기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전국에 있는 깔려있는 전문가들한테 가서 부실 종목을 안 만질 수 있어요. 아까처럼 부실 종목 이런 걸 여러분이 사는 것을 다 방지할 수 있겠죠. 최근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 아까 봤죠?